안녕하세요. 바우하우스 20반전인 영은쌤입니다. 기초디자인 제시물로 조류가 나와서 당황한 적 있을 거예요. 형태부터 채색까지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오늘 까치 채색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. 동물을 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동물의 이목구비예요. 그래서 얼굴부터 꼭 순서를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고,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얘가 검은색 사물이다 보니까 색을 밝은 색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블랙부터 시작해서 깃털의 어떤 음영이나 그 결을 최대한 살리면서 먼저 찍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. 잘못하면은 블랙 사물 특유의 느낌이 안 나고 많이 밝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최대한 잡아 놓으시고 실물 관찰을 해보시면 까치 같은 경우는 약간 자개빛 느낌이 나듯이 초록부터 한 보라색 정도까지 색감이 되게 다양한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블랙 사이사이에 초, 파, 보이 계열 안에서 컬러 스펙트럼을 좀 넓게 써서 최대한 다양해 보이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각 동물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색이 다르니 그 주변 인접색을 최대한 사용해서 톤을 깔아주시면 돼요.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색 구성을 미리 끝내 놓으시는 게 채색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난색 계열도 조금 같이 혼합해서 써주시면은 아무래도 색이 더 다양해 보일 수 있겠죠. 너무 갑자기 붉은색이 나오기보다는 무지개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색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안에서 색 변화를 많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연한 색에서부터 이제 점점 블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한 색, 그리고 이제 쨍한 채도가 높은 색깔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블랙을 사이사이에 조금 더 관절이라든지 중요한 어깨 부분, 눈, 코, 입 위주로 강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지금 하는 거는 중요한 날개랑 얼굴 부위를 했으면 이제 외곽에 있는 꼬리나 이런 부분들도 터치를 좀 넣어주시고 하얀 부분을 마지막에 지금 칠했잖아요. 하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종종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는 방식처럼 맨 마지막에 채색을 해주시면은 밝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밝음 유지하면서 주변이랑 톤 고려해가지고 덩어리도 느껴질 수 있게 지금 조금 어두운 것도 잡아주시고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외곽에 꾸며놓은 어떤 작은 실루엣들을 채색을 해줄 건데요. 일단은 베이스 톤을 먼저 깔아주시고 이거 색깔 또한 까치의 전반적인 무드랑 맞게 좀 한색 계열로 진행을 해줬습니다.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까치부터 조금 더 묘사도 올려주시고, 그리고 덩어리도 올리고, 앞에서부터 뒤로 점점 대비를 낮춰가면서, 눈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, 이거는 묘사의 양도 차이를 주시고, 어떤 덩어리의 어떤 그 세기도 차이를 주시면 됩니다. 한 번씩 더 전체 톤을 보면서 강조를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세요.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연하게. 한 번씩 더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부분을, 대비를 더 올려주시는데, 방금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, 대비를 낮췄죠. 밝은 부분을 없앰으로써 멀어져 보이게끔 표현을 해주고,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서 작은 깃털의 그 결을 추가를 해주시면서 밀도를 올리시면 돼요. 쪼개지는 모양새나 이런 것도 블랙이나 어두운 색으로 깎아내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면은 밝음으로도 묘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윤기나 보이게끔 하이라이트를 따라서 닦아내줍니다. 다 하고 나면 마무리 과정으로 블랙이나 이런 것들 좀 이어주시고 전체적인 톤이 되게 멀리서 보거나 이랬을 때 약간 어울리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수정을 조금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찍을 건데요.
블랙 사물이다 보니까 화이트를 너무 강하게 칠거나 하면은 상당히 이질감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끝부분에 얇고 섬세하게 찍어주시는 게 포인트고, 그리고 멀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생 화이트를 썼을 때 앞부분을 잘못하면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. 너무 톤이 세지면은 멀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으니까 주변색 섞어서 하늘색이나 뭐 그린색을 섞은 미색 화이트로 묘사를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림은 잘 보셨나요?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목구비 그리고 깃털의 디테일만 잘 살려도 훨씬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영훈쌤이었습니다. 안녕!